내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알아? 너 같은 인간들한테 당하는 거 지겨워서. 정말 끔찍하게 지겨워서. 우리 아버지. 내가 도대체 니들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니? 니들이 쓰레기처럼 사는 게 변호사 탓이야? 참 오버하시네. 여보시오! 변호사님! 그 어디 가서 한잔하고 그 미장원 가서 빠마도 하고 잊어버리시오! 그 우리는 계속 쓰레기처럼! 잘난 척 하지 마! 네. 어, 엄마구나. 아니, 난 또 오빠인 줄 알고. 어, 그게 뭐가 좀 잘못됐는데 금세 갚을 수 있을 거야. 저 새언니 보고도 조금만 참으라고, 응? 엄마는 어디 아픈데. 엄마? 그래, 엄마는 아들들밖에 모르지? 욕심 많은 딸년 혼자 빠져나와서 저 혼자 출세했어. 근데 오빠들이랑 경식이 잘못된 게 내 탓이야! 어서오세요. 마. 너 윤경복 변호사 알지? 너 변호해준 돈 네가 물어내. 우리도 이제 이판사판 막가파야. 그래서 뭐가 어찌 됐다는 건데? 아, 그게 저 우리가요 3년 전에 그 노름꾼 동생한테 돈을 꿔줬는데요. 여기 저 여기 차용증. 이제 윤 변호사님은 여기 근무 안 하십니다.
네. 아이고. 법 쪽에 든든한 백 하나 생겼다고 좋아했더니 지 신세나 내 신세나 다를 거 하나 없잖아. 선재야, 우리 동업으로 사채놀이 한번 해볼까? 뭐? 너 쟤한테 돈 빌려주자고? 청소만 하면 괜찮아요. 햇볕도 잘 들고. 저더러 여기서 살라고요? 500에 30 괜찮죠? 돈은 제가 꿔준대요. 변호사님, 전세 계약서 먼저 쓸까요? 아니면 차용증 먼저 쓸까요? 앉으세요. 근데 둘이 야자 했다며. 엄연히 신문의 벽에 있는데 감히 전과자가 이 변호사한테 야자 틀 수 있나? 좋아요. 차용증부터 씁시다. 저희 보증금하고 그 동생분 빚 내가 대신 갚아준 거 알죠? 도식이냐? 야, 여기 있던 시드박스 어딨어? 아, 그 포르노. 내가 옆밥 꺼먹었다. 정말 이 자식. 아이, 똑바로 말해! 너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? 아이, 그 친구 사이에 그거 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열을 내면 안 되지. 야, 임마, 그 경마장 한번 갔다 왔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. 야, 잘 안 들리거든? 그래, 다음에 통화하자. 사채업자들한테 김도식 씨 물건을 지금쯤 뒷골목에서 한참 팔고 있겠지. 누이 좋고 매부 좋고. 응?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도식이한테 당하고 도식이 너한테 당하고. 그럼 쌤쌤이잖아. 근데 변호사님한테 또 돈을 받아 먹어? 우유 우유 도둑나 도둑나 도둑나. 야, 이거 차용 증서 여기 나한테 있잖아. 우유 돌려줘요. 그거 이렇게 내려. 진정하시고 도장부터 찍으세요, 변호사님.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 좀 하자, 응? 나도 예전에는 법이 상식인 줄 알았거든요?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. 말씀 잘하시는 변호사님 어디 가셨나? 아이, 돈 꿔줘요, 말아요. 아, 빨리 대답해요. 야, 강기찬이 이거 출세였네. 돈 있으면 더 빌려줘. 응? 네, 여수건도 없고 사무장도 없고 살짝 구해야죠. 우리도 말 놓으면 안 돼. 친구 한번 먹어보자. 에이, 친구를 무슨. 야, 선자 누나 우리보다 두 살 더 많다. 조용히 조용히. 에이, 정말 어디다 지금. 그래 그래, 우리 가자. 고맙다. 고마워, 선생. 연상이었단 말이야? 설.